24시간이 모자란가요? 어우, 치명적이에요. 24시간이 모자라 매일매일 일하고 하루 종일 바쁘고 24시간이 모자라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 이 길을 다 보여드리기에 저희 오프닝 시간이 모자라요. 어머니! 아이고! 보니까 네. 춤은 잘 추네. 그래요? 근데 요즘 잘 나가는 모양이야. 네. 그렇게 바빠?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오라버니. 아. 우리 그대님이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바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그대님이 네. 24시간 동안에 일도 오고 그럴 정도 어디면 체력도 좋겠네. 70이나 되셨대요. 아이고. 하루 종일 바쁘면 그 24시간 내내 일하세요. 체력이 감당이 안 될 텐데 여기저기 많이 아프겠네. 그래서 요즘에는요 뭐 걷는 것도 힘드시겠지만요 아하. 기지개 펴는 것조차 힘드시대요. 기지개를 피는데 우리가 기지개 키면 시원해야 되죠. 근데 그것도 힘들어. 네. 아 그럼 근육이 뭉치는 모양이네. 아이고야. 근육이 경기 뜬다는 이야기 같는데. 오라버니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럽시다. 우리 힐링남에 빨리 갑시다. 힐링남에 출발. 가자. 24시간이 모자라 허리 아파. 모두가 잠든 시각.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머니 이 새벽부터 이렇게 일을 하시고 나오실 거예요? 이보다 더 일찍 나와요.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라서 조금 늦게 나오는 거지. 아. 밤 12시 넘어서 12시 한 반쯤 나와요. 12시 반이요? 네. 아니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들 다 주무시는데 일을 시작하세요. 뭐 몇 개 안 되면은 그냥 늦게 나와갖고 금방 돌리지만 좀 많으니까 일찍 나와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순이 그대는 새벽에도 쉬는 법이 없습니다. 전체를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무거우니까. 이 동에서 이 라인 필요한 것만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가지고 다녀요. 무겁죠. 여러 개 막 이 가방으로 꽉 차서 가지고 다닐 때도 있어요. 일주일에 세 번 잠을 줄여가며 하고 있는 우유 배달. 아침이 오기 전까지 배달을 끝내려면 항상 서둘러야 합니다. 하나 덜 가져왔어 내가. 응? 하나를 덜 갖고 왔어 내가 얼른. 하나 덜 가져왔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게 두 개인 것 같은데 허고는 다시 보니까 두 개가 맞아. 아, 아파. 신경이 눌리는가 봐요. 그래갖고 이렇게 아파. 아, 너무 아파. 왼쪽이 그래요. 여기 이 등부 있잖아요. 등부 있는 쪽이. 신경이 어디서 이렇게 눌리는가? 허리 아픈 분들 다들 증상이 많이 비슷하세요. 아파요. 진짜. 허리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요. 아, 어제 그제는 아래쪽으로 내려서 거리기도 하고요. 바닥에 주저앉았었어요. 아파갖고. 아이고, 진짜. 아우, 너무 막 울고 싶더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고통. 이젠 움직이기가 불편할 정도입니다. 결국. 아유, 저거는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통증은 다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각이 드네요, 왼쪽이. 그녀의 일상을 서서히 덮친 통증. 재작년부터 조금 아프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도 다 그냥 잘 견뎠어요. 근데 갑자기 더 아픈 거예요, 지금. 병원에서 검사는 따로 받아보신 게 있으세요? 디스크 그 뭐 몇 번 몇 번이라고 하는데 그건 내가 잊어버렸고 신경이 눌려지니까 아프다고 들어요. 만약에 더 아프면은 시술을 해야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힘겹게 배달을 마친 그대.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조금 앉아있으면 여기가 좀 조금 나아요. 근데 서서 돌아다니기도 아프고. 이 일을 하시면 애들은 못하게 하는데.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벌면은 좀 도움은 되잖아요. 일을 혼자 되고 나한테는 일을 많이 했죠. 남편분이랑 같이 안 사시는 거예요? 네, 지금. 헤어졌어요. 자식들이 키우느라고 조금 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키워야지 뭐. 누가 키우고 있어. 엄마가 키워야지. 내 옆에 있으면 커 나가는 거니까.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 탑차 운전부터 택시 운전까지 안 해본 일이 없는데요. 아 그리고 일을 할 수 있으면 나는 놀려고 하진 않아요.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그러고 심신이 다 건강하다고 난 생각하거든. 모두가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그대는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오자마자 피곤한 몸으로 집안 일을 이어가는데요. 아이고, 쉬셨으면 좋겠는데. 누가 오셨어요? 엄마! 엄마 뭐해? 청소해야지. 진짜 뭐 한다고 이렇게 청소를 해? 허리 아프다면서. 됐어. 또 가서 누워있어, 엄마. 짜증내지 마. 아, 나는 말투가 짜증이잖아, 엄마. 짜증내는 게 아니고. 윗배달 그거 하지 말라니까, 진짜. 돈도 안 되고. 엄마가 멀쩡하다가 그거 하면서 살도 지금 10kg 정도 빠졌잖아. 누워있어서 책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맨날 뭐 한다고. 아이고, 죽었다. 고생을 많이 하셨죠, 저희 엄마가. 예. 사람이 좀 느슨하게 살아도 조금 이렇게 좀 운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운이 좋으신 편은 아니신 것 같아요. 항상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항상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자식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같은 여자로서는 정말 많이 안타깝죠. 자식된 마음이 또 그래요. 늘 일만 하는 엄마가 딸은 안타깝기만 한데요. 엄마 일로 와서 이거 맛 좀 봐. 약 먹어야지. 아니 근데 우유 배달 얘기 계속 해도 돼요? 저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하셔도 돼요. 아니 엄마 진짜 이번에 얘기해. 우유 배달 진짜 그거 못하겠다고. 월요일인가 그때는 울면서 했다며. 자식들한테 이제 뭐 패기치기 싫어하고 이런 마음은 알겠는데. 뭐 반찬님 너 챙겨올려. 아니 나 여기 아파서. 아우 막. 가만히 앉아 있어도 느껴지는 통증. 결국 식사를 선체로 합니다. 그대의 통증이 사라지길 간절히 바라는 딸인데요. 이번에 진짜 꼭 낫자 진짜 몸 좀. 아이고 따님 명령대로 할게요. 그대를 위한 힐링 솔루션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그대님은요 항상 바쁘단 말이에요. 바빠요. 빨리 찾아야 돼요 우리 그대님을요. 오랜만에 저기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맞죠? 아 바쁘다 보니까 네. 일이 그냥 승절 급해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어. 맞아. 아, 물어봐봐. 그대님 맞으세요? 그대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미모는요 오라버니 딱 보니까 미모는 딱 60대. 대부분 허리 아프고 이 골반이 아픈 사람들이요. 예. 겉은 멀쩡해요. 그러니까 티가 안 나요. 보기에. 허리 쪽이 지금 너무 불편하시다고 아까도 신음소리 계속 내시더라고요. 예예. 아프다면서. 야 누웠다 일어날 때라든지 앉았다 예. 일어날 때라든지 아이고 입에 달고 살지. 아프니까 엄마. 그냥 이렇게 피부를 만지면 그렇게 피부 감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왼쪽은 약간 뜬 듯한 그 예, 멍한 듯한 그런 감각이 살짝 있어요. 쥐도 많이 생기고 그런 현상이. 신경이 눌렸을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자,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 오라버니께서 정확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왔다 갔다 걷는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일어날 때도 벌써 억 소리가 나는 거다. 괜찮아요. 네, 아프시면. 아파. 저 손 대는 그 왼쪽 골반이 바깥쪽으로 약간 좀 빠져나와 있어요. 옷으로 가려져 있어도 정말 보여요. 골반의 균형이 틀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왼발은 뛰고 오른발만 한번 해봐요. 오른발만. 자, 그건 돼요. 그건 됩니다. 자, 반대로 왼발로만 한번 해봐요. 왼발로만. 아, 왼발이 안 돼. 안 들려요? 어차피 됐어요. 아무래도 왼쪽은 자극을 많이 받아. 식사를 한다든지 뭐 의자에 앉아서 딸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서 밥 먹는다든지 일어나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 많죠. 있죠 진짜. 아니, 식사하실 때도 편안하게 앉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하는 게 네. 편하신 거예요? 이 어머니는요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돼. 근육량이 그만큼 좋고 있는 근육이 그만큼 질이 약하다. 요즘에 막 더 그 강직이 막 생겨가지고. 요즘에 더 한다는 이야기는
어머니께서 잠을 잘 못 잔다든지 맞아요. 영양 보충을 잘 못 한다든지 이렇게 폭염이 있고 습도가 높은 날에 내 몸에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병을 견디는 힘도 더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힐링남매가 왔잖아요. 그대로 괜찮아가 왔잖아요, 어머니. 그럼 안에 들어가셔서 같이 좀 얘기 좀 나눠볼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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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집으로 같이 가보시죠. 어머니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바쁘시면 혹시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쫙 좀 읊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어차피 이렇게 잠도 뭐 잘 안 자고 저기 하는 거 우유 배달이나 한번 해보자 하고는 진짜로? 12시 반쯤 저기 해가지고 4시, 4시 반, 5시 이때 끝나요. 아 그럴 거예요? 아, 그러면 잠을 언제 자는데? 그러니까? 7시 반부터 하는 그 횡단보도 지킴이 그때 이렇게 올라오고 내렸다 하는 거. 어, 오, 아이들! 네, 네, 네. 네. 지킴이가 뭐 한 9시 반에 끝나서 집에 10시 정도에 왔다고 치면은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벌써 24시간 가까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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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밤이 아니고 낮이다 보니까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렇죠. 쪽잠 자고 깨버리는 거죠. 일을 하면서 몸을 풀려고 하지 마요. 일을 하는 것은 몸을 경직시키는 원인인 거지 경직된 것을 이완시키는 방법은 절대 아니요. 경직된 것을 이완시키는 것은 스트레칭이란 말이에요. 스트레칭. 아, 스트레칭. 그럼 오로버니 응? 그 잠 때문에 받았던 이 스트레스를요. 스트레칭으로 좀 이완시키는 방법도 알려줘요. 한 가지 알려줄게요. 네. 이름하여 꿀잠을 부르는 스트레칭. 꿀잠 스트레칭. 이게 개구리 스트레칭이야, 일종의. 아~ 어, 개구리 자세요. 안쪽 복상뼈가 이렇게 달 수 있으면은 달 수 있으면 다도 돼요. 거실에서 보고 계신 분들 그냥 바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다. 다리가 받쳐주고 있으니까 쭉. 오~ 아 운동 겸 스트레칭이야 이렇게 아주 쭉. 운동 없이 위에서 보면 개구리입니다. 근육 탄탄한 거 봐 세상에. 5세트. 잠자기 전 15초씩 해주면 숙면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아유 어머니 금방 좋아지시겠다 언니가. 잊지 말고 주무시기 전에 꼭 오늘 치료 잘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변신을 살짝 하셔야 될 시간이거든요. 오라버니 변신. 알겠습니다. 일상 생활 습관을 점검했다면 이제 힐링 오라버니의 실력 발휘 시간. 그대들의 힐링 주치. 변신 완료. 내가 살짝 올릴 거야. 살짝. 이렇게 잡으면 많이 잡히지. 아, 진짜 한쪽은 힐이고 한쪽은 고무신이네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이제 좀 풀어주려고 그래. 골반을 살짝 하나, 둘, 셋. 네, 시원하게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추나 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내가 이제 기계는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수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둘, 셋. 골반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추나 요법인데요. 이 소리 들으면 이제 저희가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되게 깊게 들어가네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침을 꽂은 채 몸을 움직여줍니다. 침 자체도 굉장히 크고 굵고. 그리고 침을 맞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있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 동작을 취해준다 하는 것은 침의 효과 플러스 운동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동작침법이라고 그래. 동작침법. 빼줍니다. 쭉쭉쭉쭉. 옳지. 잘하셨어요. 이제 근육만 이게 잡아주더라도 확실히 좀 내려왔어요. 그죠? 어머. 오. 진짜 엄청 굴리도 굳세진 것 같은데 딱 여기 닿는 부분. 어머니도 알아요? 골반 균형이 바로 잡힌 거 보이시나요? 자, 쭉. 마지막으로는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야침 치료가 진행됐습니다. 어머니 오늘 치료는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끝이야. 천천히. 좀 산뜻한 것 같아요. 산뜻해? 산뜻해. 일어나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한번 해보야지. 그대님, 엄마 지금 허리 어때? 쭈쭈쭈 침 맞고 이렇게 치료를 미니 치료를 받았어요.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산뜻해요, 그냥. 산뜻해? 네, 안 아파. 아유. 아까 이게 손 여기 항상 가면서 오, 세상에. 계단 올라갈 때도 그냥 못 올라갔잖아요. 우와, 번쩍번쩍 올라가요. 어때요? 찌릿찌릿한 느낌 없어, 괜찮아요? 예. 네. 그 표정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그래, 맞아. 표정 보면 아는 거야. 어머니 옷 색깔만큼이나 컨디션이 상큼해지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안 웃었거든. 아까 새벽부터 지금 우유 배달하시고 너무 아파했어요. 다른 분이세요, 진짜. 진짜 아파했어요. 걸으실 때 통증은 어떻게 아는 게 없어요? 네. 이런 프로그램에 선정돼가지고 정말 너무 참 진짜 네. 어떻게 저희도 보면서 뿌듯합니다. 네, 원장님 진짜 화이팅!
더 좋아지게 한번 예. 열심히 치료를 하도록 하십시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집중 치료 잘 받으시라고 다 함께 외쳐볼게요. 그대로 괜찮아! 어제 치료 잘 받고 오세요! 힐링남매 짱이야, 힐링남매 짱. 맞아, 맞아. 태연 때 만나요, 엄마. 며칠 후 이순이 그대만을 위한 집중 솔루션이 시작됐습니다. 허리부터 다리까지 저릿한 통증에 시달렸던 이순이 그대. 통증에서 벗어나 그대로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